어떻게 마음을 돌리기에는 좀 너무 멀리 가 있어서 그게 잡기가 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매달린 게 지속되다 보니까 자꾸 제 자신이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내가 네. 책임질게. 아, 미안해. 아무튼 됐어. 나 다음 달에 호주 간다. 이거 아니에요. 또 달래주고 네. 나 또 네. 어디 간다. 계속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니까 패턴이 좀 그게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걸 느끼는 현실이 좀 더 그렇죠. 힘들고 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저 한혜진 씨가 좋은 동료들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요. 언니들 없어요? 뭘 언니들이에요? 저보다 언니면 어떡해요? 여기보다 더 언니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도 힘든데 저보다 더 언니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 희숙된다니까? 아니 좀 어떤 스타일 좀 좋아하세요? 그래요. 아니면은 저 같은 직업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연예인하면 무서운 게 아무래도 좀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사실 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제가 이제 좀 이름이 반짝했을 때 네. 주위에 많이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나이도 어리고 또 호기심이라는 연예인 게 있으니까 그래. 근데 이제 2009년에 성적이 저조하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왔던 사람들이 성적이 저조하니까 좀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거에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연락도 많이 잘 먼저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먼저 해도 연락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연예인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방어하게 되고 상처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던 우리 네. 여자 연예인들 대신해서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신해서 왜 남자 연예인 기사를 하니까 동생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오늘 연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매일 사실 예 네, 이런 시간에 와서 훈련을 못 하고 왔는데 그래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 저 나오는 운동 선수들은 이게 피해를 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하도록 하세요. 아, 드디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캠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밤늦은 시간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태환 선수의 수영하시는 모습 보시면서 힐링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꽃무늬 수영복 보이시죠?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완판 5분 전입니다. 네. 아니, 수영복 의외지 않으세요? 아,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해서. 이게 아니라. 아니, 왜요? 그냥 단색으로 입으실 줄 알았는데. 아, 꽃무늬 팬티. 여러분, 팬티 색깔 힐링 되십니까? 예? 힐링으로 최고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뛰어들 것입니다.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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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까지 나갔어. 와. 야 힐링이 됩니다. 그냥 바로 힐링이 된다. 이야. 저거 뭔가 버터프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병. 야. 야. 와. 이제 지금 돌아와가지고. 뭘. 아, 배영이군요. 배영. 이야. 배영. 누워가지고. 배영! 누워있기도 했는데. 와. 예. 네. 스톱! 이야. 오! 다음 뭡니까? 자유형! 자명에서 이제. 자명 우리 전공이죠. 성형이죠. 성형. 일명 개구리 수형. 예. 네. 카메라 감독님이. 예. 네. 전혀 못 따라갑니다. 무서워서 풀샷만 잡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는 걸 잡고 있어요. 본인 따라갈 수가 없는데. 포기하고 한 자리만 계속 있어요. 한 자리만 계속 있어요. 포기하고. 아예 포기하고. 안 들어온 영상.
지미집! 지미집 문에 들어가자.